안녕하세요. 창성재입니다. 요즘 인기 폭발적인 프린터기예요. X375. 이거 초기에 세팅 어떻게 하는 것만 제가 용지 넣는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나머지 뒤편에서 그 바텐더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연결해서 아마 보실 수 있어요. 그 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 프린터에서 뚜껑은 요 파란 색깔 있죠? 요 레버. 요 레버가 양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죠. 요거를 그냥 두 손으로 잡고 눌러서 이렇게 올리세요. 올리시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라벨 테이프가 이렇게 있죠. 하고 있죠.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여기가 출력면이에요. 이 라벨 면이죠. 출력면이 요 헤드에 요 윗면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요렇게 결합을 하죠. 보이시죠? 요렇게 이제 그 코어라고 하죠. 코어에다가 집어넣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홈이 있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넣으신 다음에 요거 왼쪽으로 이렇게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요 스티커가 요렇게 나오게. 그래야 요게 요렇게 보시면 요 헤드에 요렇게 닿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위로 와야 되겠죠. 요 방향. 그렇죠? 요 방향에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게 보이시면 여기에다 라벨을 이렇게 찡겨 넣게 돼 있어요. 요 검정 색깔 보이죠? 이렇게만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요 옆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 레일로 바가 있어. 흰, 검정 색깔 바를 이렇게 해서 결합을 시켜주세요. 고정되게. 그래야 나중에 출력할 때 여러분들 이상이 출력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꼭 지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뚜껑을 살짝 닫으시면 돼요. 이게 초기 세팅이에요. 아주 쉽죠.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해서 출력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직접 바텐더를 편집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잘 따라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시면 xprinter.co.kr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보시면 여기 홈, 프로덕트,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클릭하세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링크 2, 그리고 링크 4, 링크 4, 링크 5가 있죠? 링크 4, 링크 2가 뭐냐면 프린터 드라이버예요. 네, 375B를 다운을 받으세요. 370B라고 될수 있는데 아무튼 요걸 다운 받으시면 되고, 다운 받으신 다음에 요거 있죠? 편집 프로그램 바텐더를 여러분들 꼭 다운을 같이 받으셔야 돼요. 링크 4나 링크 5로 해서 받으세요. 자, 이렇게 만약에 다운을 받으시면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바텐더라는 편집 프로그램이 나타나요. 스페셜 에디션 바텐더 울트라 라이트. 자, 이게 있어야 글씨를 다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신규를 누르세요. 신규를 누르시고 여러분 빈 템플릿을 눌러야 되겠죠? 빈 템플릿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쵸? 프린터기는 아마 XP370B로 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그리고 사용자 정의 설정, 오케이. 다음, 페이지 문서 앞서 페이지당 항목, 다음. 그리고 요것도, 새 문서 마법에서 용지의 가장자리 페이지, 요거 그냥 디폴트 값 그대로. 다음 하시고, 우리는 그냥 직사각형 누르시고, 다음 하시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주로 쓰시는 것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지만 우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용지가 40에 25로 맞춰져 있죠. 40에 25 이렇게. 그러면 요 방향대로 이렇게 40에 가로 40 세로 20, 우리 이걸 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프린터 나올 땐 여기서 요만큼이 프린터가 이렇게 출력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세로 방향, 나중에 우선 세로 방향만 우선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25막 이렇게 바꿨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용지를 이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다음에서 색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프린터 375B, 370B로 40에 25 선택했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눌러? 완료를 누르세요.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큰 도화지가 나오죠. 이게 보세요. 아까 40, 여기 써 있죠. 바에 40에 20이 있어요. 너무 크죠? 25. 그렇죠? 40에 25. 그럼 너무 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맨 오른쪽 맨 밑에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게 크게 좀 축소하세요. 저는 한200 정도 놓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상품명을 적어야 되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도구 관리자 바로 밑에는 얘 있죠. 얘를 누르세요. 단일줄 열어줄. 단일줄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식빵 이렇게 쳤죠. 이게 단일줄이야. 한 줄뿐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거. 그렇죠? 이걸 단일줄이라고 그래요. 식빵.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 선택을 예를 들어서 가격을 하겠다면 다시 또 단일줄을 누르셔야 돼요. 이게 뭐 가격,
해서 5,000원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글자체가 좀 바꾸시려고 하면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것을 제가 갖고 땡겨 갖고 올게요. 식빵에서 글자체를 보시면 여기 또 엑스프린터 코리아로 되어 있는 거를 뭐 다양하게 있죠. 저 나눔 고딕으로 할게요. 나눔 고딕 글씨체 가격 얘도 내가 나눔 고딕으로 하겠다. 그러면 나눔 고딕 글씨체 이렇게 바뀌었죠. 이동은 이렇게 끌어갖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네요. 바코드. 바코드는 이 관리자 바로 밑에 바코드 모양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때 저는 보통 뭘로 하시냐면 코드 128로 해요.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냥 코드 128로 해서 여기 딱 찍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세요. 이 바코드 상태에서 따당 누르시면 이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원본 데이터에 원본 데이터 밑에 요거 숫자 있죠. 이 바코드예요. 뭐 예를 들어서 13자를 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A B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죠. 이렇게 해서 종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코드를 너무 크다 싶으면 이게 바코드가 여러분 한정 없이 작아지진 않아요. 이거를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작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요 글씨가 잘리죠. 그럴 때 뭐냐면 글씨 크기를 떼덱한 다음에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기호면 크기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글씨 긁고 글씨 크기를 한 6만 해야 되겠다. 종료. 그렇죠? 요 글씨가 작아진 거죠. 바코드에 요 글씨가 작아졌죠. 글씨 나온 부분이. 바코드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신 다음에 한번 카드 리더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당연히 스캔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출력할 때는 그냥 여기에서 인쇄하시고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인쇄를 누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울트라 그 바텐더 프로그램 어떻게 편집하는 걸 가르쳐드려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 나 QR 넣고 싶어 그러면 기타 바코드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또 있어요. 찾으셔서 직접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뭐 QR코드 있고 용도별로 많이 있죠. 제약, 헬스케어 용도별로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편집하는 것들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 보이시죠? 또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일반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뭐 QR코드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QR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